앞으로 보긴 좀 그렇지만 뒤로 보니까 괜찮네. 원래 제가 뒷모습이 좀 절묵스러워요. 참, 얼마 줬어요? 가격? 네. 11만 원 달래는 거? 네. 난 티치해서 좀 싸게 줬어. 얼마? 그 나는 뭐해? 20만 원! 아니야, 안 돼. 내가 그, 저기, 20. 색깔, 아니, 색깔 다른 걸로 해서 10만 원짜리 하나 더 사. 아니야, 안 돼. 20만 원이니까. 안 돼. 왜요? 돈은, 내가. 이제 나 양복해주려고. 강에도 많이 댕기고 하니까 좀 깨끗하게 좀 환불 해주고 싶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걸로 내가 이제 환불 선물하자. 여기 탁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싫어. 엄수방. 응. 네. 발꼬락 하나 드려봐. 다 버렸어. 그럼 하나 드려주실래요? 아니 내가 이 그거 어떻게 드려줘? 자네가 드려야지. 내가 그걸 어떻게 드려요? 아니 왜 못해? 손이 손도 있는데 그냥 하나 해볼까? 아유 한문 선생 별거 다 하시네요. 야 이거는 뭐 발가락이 굵으니까 묶을 필요도 없어. 딱 끼어지는데? 어머 좀 해. 발가락 떨어져 나가려고. 아이 본인 손가락은 저기 뭐야 실로 살살 동여매달라 그러더니 사이 발가락은 고무줄로 동여매갖고 피 한 통에서 잘리면 어떡하려고야? 잘려. 아니 왜 안 잘려? 남발가락이라고 하면 또 말라면 쉽게. 손가락은 약하지. 발가락은 똑같아요. 두껍잖아. 아이 발가락도 피 한 통하면 썩는 건 똑같아. 이쁘겠다. 의외로 재밌더라고요. 해놓고 나니까. 예. 그리고 장훈이 손가락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재밌고 제 발가락도 재밌고 발 닦을 때마다 오늘 있었던 기억이 나겠죠. 예. 나는 들어가기 싫어. 난 여기서 자도 좋을 것 같아. 나는 여기서 잘 거야. 장훈이 안녕히 주무세요. 네, 잘 자. 네, 손은 이렇게 빼고 주무세요. 아니, 이거 잘 듣고 같이 가면서. 아, 손을 좀 많이 잘 주무시면 내가 친구랑 잘 묻어 있을 거예요. 아버지. 어, 어서 봐. 죄송합니다. 어, 그래. 아, 너무 늦었어요, 제가. 많이 늦었네. 이게 다 뭐예요?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두하고. 아. 되게 할머니가 자두하고 되게 좋아하세요? 네, 내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지. 아 그리고 출발하시기 전에요. 아. 이거 선물 선물 왔습니다. 티네? 네, 저 똑같은 건데 제가 준비했는데요. 받은 차네.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거지만 네. 또 아버지의 장모님 댁이잖아요. 그렇지. 그냥 또 저랑 똑같은 셔츠를 입어야 될 것 같아서. 네, 아버지는 혼자 가신 적이 있어요? 처음이세요? 처음이요. 28년 만에 처음. 처음. 와. 내가 저 셋째 사위거든. 셋째 사위. 뭐 제사위라. 네. 그러니까 뭐. 당 사랑을 많이 받았지. 당 사랑을 많이 받았지. 경고 안 줬는데. 아 그래요? 28년 전에 처음 아버지의 장인님이 인사드렸을 때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오케이. 한 방에 오케이 했는데 그렇게 알고 사는 게 뭐겠지. 조선아 장모 얘기를 들었는데 네. 뭐 그냥 입가에 그냥 웃음이 네. 계속 그냥 아버지 계속 보시고 가능했다. 네 아버지 보시고 그런 말이 기억이 나네. 아. 그때 내가 좀 잘생겼나? 그때 내가 좀 잘생겼나? 그건 잘 모르겠다. 조선왕도 네. 어? 네. 내가 이번에 장모님 자기 하는 거 보고 잘 네. 보고 잘 배워가지고 잘 하란 여인가? 잘 하시겠다. 그렇게 되네요. 또. 잘 하시겠다. 뭐 좋아할 거야 이거 좋아하는 사와가지고 아 그러시겠어요 대게랑 자두랑 아이고 예.